안녕하세요. 묵금나라의 부동산 매물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안산시 본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 리모델링으로 깔끔한 상태의 상가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GTX 신호선 정차 확정역인 상록수역이 자차로 9분 거리에 있으며 수인 분당선인 사리역까지 도보 7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항아리 상권 내 건물입니다. 반경 500m 내에 16,4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인구 수 3,613명 포함 일평균 38,049명의 유동이 있는 지역입니다. 주거 형태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과 상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안로로 인한 상권 단절로 인해 지역 내 소비성이 왕성한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대지 220.5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20.9제곱미터, 연면적 493.98제곱미터로 1993년도에 지하 1층, 지상 4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.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조, 용도는 근생과 집적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46만원의 건물입니다. 매매가격은 15억 5천만원입니다. 4층 주인세대 제외 전부 근생이며 지층과 3층 공실 제외 보증금 6천만원에 월 30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. 만실시 월 400만원 이상 나오는 건물로 재계약시는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료 상승 가능해 보이는 건물이기도 합니다. 주인세대부터 올 리모델링으로 직접 거주시 추가 비용 발생 없는 상가 겸용주택이라는 점과 본호동과 화성 매송으로 이어지는 전답으로 구성된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이 바로 인근에 있어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주택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